그 구제역이 이런 사건들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가 가장 핵심이 될 수 있겠네요. 그럼요. 포인트가 이게 비밀이잖아요. 쯔양 전 남친의 변호사예요. 사이버레카 하는 사람들이에요. 거기에 도대체 왜 알려주죠? 검찰 조사에서 밝혀지겠지만 제 구제역 측에서 아니 쯔양이 본인 자유의사로 돈을 준 거다. 나 그냥 그런 거 받은 것뿐이다. 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그게 말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. 구제역 측에서는 이번에도 그 주장을 했었던 것 같고 근데 그 주장이 안 받아들여진 상태인 것 같아요. 협박의 기본 컨셉은 뭐냐면 이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해치는 거예요. 너 이렇게 하겠다라고 겁을 주는 거잖아요. 원래 겁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. 의사결정의 자유를 해치는 방법이 뭐냐? 겁 주는 거. 겁 주는 방법은 뭐냐? 당신 이런 식으로 해가 끼칠 수 있어? 라고 하는 거죠. 이런 걸 법률적으로는 해악을 고지한다라고 말을 네, 하는데요. 해악을 뭐요? 해악이라고 하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하면 위해를 가하겠다 이런 컨셉이 조금 더 일반적인 표현인데 법률적으로는 뭐 해악을 고지한다라고 해요. 아, 오케이. 네, 약간 좀 이상하죠. 아니요. 있어 보여요. 네, 있어 보여요? 어디가 써먹으려고. 아, 그러면 의사결정의 자유를 해치지 않았으면 죄가 안 되는 거죠. 무슨 말이냐?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.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들이 뭐 바깥에 돌아다니려고 한대요. 그래갖고 이 사람이 와서 당신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려고 합니다. 라고 알려주는 것 자체는 이슈가 없겠죠. 그쵸. 근데 여기서 폭로하려는 사람이 나야. 이런 건 이슈가 되죠. 네. 그러니까 내가 너 폭로할 수 있어라는 말이잖아요. 그럼 이런 상황에서 자기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알게 된 사람이 그거 못하게 막아주세요. 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이걸 협박당해서 한 거라고 하기는 어렵잖아요. 그렇죠. 이거는 이제 자기한테 닥친 위해의 직전 상황을 타개하는 거예요. 네. 그러면 이걸 타개하는 비용으로 당신이 나서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세요. 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이 사람의 의사인 거죠. 네. 그러면서 그런 비용을 준다고 하면 리스크 매니지먼트 비용으로서 당신한테 얼마를 줄 수 있다. 라고 하면 이거는 내가 협박을 당해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위험한 상황이구나 라는 걸 깨우쳐서 리스크 관리 비용을 지출하는 게 된다고 하면 이건 죄가 아니에요. 이게 지금 구제역이 주장하고 있는 이게 거잖아요. 지금 구제역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. 네.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면 협박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.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서씨 이 말을 들으면 개소리야. 그러니까 요거는 아다르고 어다른 예약인 거예요. 자기가 내가 폭로할 거야 내가 뭐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계속 줘요. 네. 그러면 겁먹을 수밖에 없잖아요. 근데 돈 받는 거를 아 내가 리스크 매니지먼트 해줄게 라는 방식으로 하면 협박해서 돈 받는 갈취 방식이 더욱더 교묘해지는 거죠. 그러니까 더욱더 나쁜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구속이 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다르고 어다른 영역이어서 뭐라고 말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. 근데 얘는 더 나빠. 5,500만 원 받아놓고 그 다른 애들한테는 얼마 받았다 했죠? 1,500만 원 받았다 그랬나? 1,100만 원 받았다고 330만 원 주고 그러지 않았어요? 더 나빠. 맞아요. 그거가 사실이라고 하면 이게 약간 좀 그러니까 뭐 자기들끼리 뒤통수 치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나서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. 자기는 돈 많이 받고 뭐 여긴 뭐 이거 먹고 떨어지라고 하고 그러니까요. 그런 거가 보통 범행 수법이라고 해가지고 구속영장 발부하고 뭐 이런 거 할 때 참작을 하거든요. 전 남친이 협박을 했잖아요. 협박을 한 건가요? 아니면 협박을 하려고 했는데 협박을 했다고 고소를 했었죠. 네. 그럼 만약에 협박했는지 안 했는지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건 없고 네. 쯔양 쪽에서는 뭐 협박을 당했다라고 하면서 전남친을 고소를 했었다가 뭐 안 그러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게 이제 유야무야 됐다가 또 이런 식의 전남친만 알고 있을 것 같은 이야기들이 유포가 되니까 다시 또 고소를 한 거죠. 네, 그러고 나서 전남친이 약간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던 것 같고요. 이런 처벌도 요즘 좀 강화되고 있지 않나요? 어떤 처벌이요? 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동영상에 대해서 유포를 하겠다라고 협박을 한다든지 아니면 헤어지자고 했는데 계속 쫓아와가지고 스토킹같이 한다든지 이런 사건에 대해서 좀 법이 강화 엄청나게 강화되어 있어요. 근데 제가 알기로는 남자친구였으면 그리고 현재도 만약에 남자친구라면 사랑싸움으로 간주해서 접근금지를 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있는데
그건 아닌가? 그거는 관계에 따라서 약간 다른 것 같아요. 옛날에는 스토킹을 처벌하는 법이 없었어요. 네. 만들어진 지 오래되지 않아요? 스토킹 기본 컨셉이 뭔 것 같으세요? 싫다고 하는데 쫓아오고 연락하는? 계속 오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. 계속이 며칠이에요? 며칠이다 이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고 반복적으로가 포인트가 있어요. 예컨대 이 여자 좋아서 내가 한두 번 따라갔는데 스토킹 너 형사처벌 이거 좀 그렇지 않아요? 과하다. 네.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돼요. 근데 예컨대 내가 이 여자랑 사귀면서 돈 빌려준 거 있어요? 네. 네, 이제 사귀는 게 끝났어. 나 돈은 갚아야 될 거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계속 연락을 해요. 네. 이거를 가지고 스토킹으로 하기는 약간 좀 그럴 수 있죠. 아니, 돈은 받아야 되잖아. 헤어지고 그 돈 안 받아? 그럴 수는 없으니까 연락을 할 만한 무슨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스토킹이 아니에요. 근데 아무 이유 없이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면 괴로울 수 있어요. 이렇게 해서 이제 괴롭힘을 주면 이걸 스토킹으로 해서 처벌을 하는 법을 만든 거예요. 이렇게 되면은 뭐가 필요하겠어요? 지속적으로 연락하지 못하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이런 거를 연락하지 못하게 하는 뭐 임시조치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법원에서 너 이렇게 연락하고 하는 거 하지 마 이런 조치들을 할 수 있고 이런 조치를 위반하면 그 위반한 거 자체로 처벌하기도 해요.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인 사이에서는 되는 거 아니야. 연인 사이도요 헤어진 연인이 되면 그건 더 이상 연인이 아니고 나 이제 너 안 만날 거야 라고 했는데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건 스토킹인 거죠. 근데 연인 사이에서 완전히 헤어지진 않았고 서로 싸워서 사랑 싸움하고 있어요. 이 과정에서 연락했더니 연락하지 말라 그랬잖아! 이러면서 딱 끊어버렸는데 며칠 지나면 또 연락하고 싶고 해서 이런 정도로 연락했는데 이거를 가지고 스토킹이라고 봐서 이런 거하고는 약간 다른 거죠.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애매하죠. 이거는 좀 이런 경우잖아요. 헤어지자고 했는데 그 전 남친이 헤어지기 싫어서 협박을 한 거잖아요. 찌양 사건에서요? 네.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찌양을 뭐 부려먹으려고 뭐 협박을 했을 수도 있겠죠? 네. 네, 네. 그럼 찌양 사건 아니라고 쳤을 때 제가 만약에 남자친구가 있었어요? 남자친구한테 헤어지자고 말을 했어. 근데 얘가 저랑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너 옛날에 내가 찍어놓은 그 동영상 유포할 거야. 이래서 저는 그거 유포되는 게 싫어서 어쩔 수 없이 얘를 계속 사귀고 있어요. 헤어지면 얘가 풀어버릴까 봐. 이 경우도 연인이라고 인정이 돼요? 근데 민수 씨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본인 케이스 같아서 내가 저는 아니고 일단 해명을 해야 돼. 본인 일은 아니고 제 일은 아니고요. 예컨대 이게 이제 성적인 뭐 수치심 뭐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영상 뭐 성관계 영상 이런 거를 합의하에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촬영된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유포하면 안 돼요. 소위 몰카 범죄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. 네. 몰카 범죄가 기본적으로 몰래 촬영하는 것도 죄지만 합의에 의해서 촬영해놓고 함부로 배포하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. 그것도 성폭력 처벌법에 의해서 그건 처벌이 됩니다. 네. 그리고 그거는 스토킹보다 훨씬 센 거예요. 지금 뜨양 사건에 뭐 사건이 지금 몇 개예요? 뜨양이 지금 뭐 자기 공갈한 사람들 고소한 것도 있는 것 같고 네. 공갈의 공범으로 전 남친의 변호사를 지목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사람도 공갈의 공범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변호사로서 업무를 취득하면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인데 이거 너 누설했다 라고 해가지고 지금 고소를 했다는 것 같고요. 근데 이제 전 남친의 변호사였던 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. 아 이거 나의 의뢰인 그러니까 전 남친이 이러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의뢰인의 해달라는 거에 따라서 한 거지 내가 무슨 비밀 누설한 건 아니다 이런 입장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. 그럼 이게 약간 법률적으로 변호사가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타인의 비밀, 내 전남친 네. 뭐 이렇게 알려주라고 해서 알려줬을 때 이게 변호사로서의 업무상 비밀 누설이 되나? 약간 법리적인 이슈도 살짝 있고요. 이렇게 해서 알려줬다고 하면 공갈의 공범이 될 수도 있나? 이게 약간 퀘스천이 있는데 이 부분은 실제로 공갈을 실행한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제보를 받았는지 제보받은 수익을 어떻게 나눴는지 이런 거하고도 또 연동이 되어 있어서 취향 측에서는 공범 아니야? 라고 당연히 고소할 그쵸, 수 있는 거고 수 근데 그게 죄가 실제로 될지 안 될지는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확실히 변호사님은 엄청 중간에 잘 지키시네요. 저는 찌양 불쌍해서 저 어떻게 감당했을까 저 나쁜 새끼 다 이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만약에 사실이라면? 이러고 얘기를 하고 이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? 우리 약간 비겁해. 그러면
그 구제역이 이런 사건들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가 가장 핵심이 될 수 있겠네요. 그럼요. 포인트가 이게 비밀이잖아요. 비밀 아무나 모르잖아요. 그럼 아는 사람들이 몇 없을 때 너 이거 어떻게 알게 됐어? 라는 건 당연히 수사에서 큰 포인트 인 거고요. 그 큰 포인트에서 알려주는 사람이 관련이 되어 있는지도 이슈가 있는 거죠. 생각해 보세요. 쯔양 전 남친의 변호사예요. 사이버 레카 하는 사람들이에요. 거기에 도대체 왜 알려주죠? 그러니까요. 네. 왜 알려줘요? 왜 알려줘요 이거? 알려줄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. 왜 알려주는 거예요?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하는 전 남친이 알려주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변호사가 꼭 알려줘야 하나? 이런 이슈도 있거든요. 예컨대 이제 의뢰인이 변호사한테 이런 불법을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아 뭐 그런 생각 할 수 있는데 그거 불법이어서 하시면 안 된다고 얘기할 것 같거든요. 모르겠어요. 이제 그 우석 변호사님은 뭐 괜찮다고 판단하셨을 수 있는데 저는 그냥 간이 작아서 그런지 못할 것 같아요. 아니 상식선에서 네. 생각해봐도 그건 좀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럼 뭐 굳이 알려줄 그러니까. 이유가 없죠. 그럼 의뢰인이 변호사한테 불법 부탁하면 변호사가 다 해주나? 뭐 마약 구해달라 그러면 마약 구해줄까? 네. 네. 또 하나 궁금한 게 이제 구속됐지만 그 전에 구제역이 지 혼자서 갑자기 검찰이 갔잖아요. 그냥 그렇게 가서도 검찰 검사님 만날 수 있나요? 못 만나죠. 약간 쇼맨십 내지는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는 방법? 제가 그 담당 검사라면 이 사람 검찰을 뭐 이렇게 우습게 보지? 검찰이 당신 마음대로 나와서 뭐 한다고 하면 검사가 조사해야 되는 거로 생각하나? 그 주인 검사님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. 아... 네. 왜냐하면 검사도요 검사 자기 일정이 있어요. 네, 그렇죠. 오늘 조사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오늘 처리하려고 하는 업무가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나 조사받을래 그러면 황당한 거죠. 그리고 조사를 하기 위해서 조사가 순서가 있습니다. 피의자 그러니까 범죄 혐의를 저질렀다고 하는 사람을 조사하기 전까지 해놔야 되는 밑바탕 수사들이 있어요. 네. 그 수사를 한 거를 바탕으로 조사하는 거거든요. 근데 그 밑바탕 수사가 안 되는데 갑자기 나와서 나를 조사해라 그러면 뭐지? 이렇게 뭐 어디서 튀어나온 거죠. 거야?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순전히 조사를 받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언론에 쇼하려고 하는 퍼포먼스. 네, 이건 퍼포먼스죠. 이렇게 갑자기 출석한 거를 갖다가 조사를 해주는 검사는 없죠 뭐. 네. 괘씸죄도 있어야 돼. 괘씸죄? 감정적이야. 저 F. N F.